오늘은 사과, 후지개, 신품종, 미아비 전문재배 가수원에 나왔습니다. 현재 시설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울타리형 지주가 되겠습니다. 나무도 현재 4년차고 세장 방추형이고 너트를 달아서 결과지화시키는 우수한 재배 기술력을 보유한 그런 농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품종은 미아비 후지입니다. 미아비 후지고 4년차다 보니까 열매가 아주 썩 많이 달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 달렸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수세도 어느 정도 안정화됐고 노력을 많이 하신 그런 것들이 이 열매 착과 부위와 착색, 수세 이런 전체를 봐서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인 가수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아비 후지가 상당히 아주 굵습니다. 보니까 대화도 많고 물론 유목인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상당히 양호하다. 여기 화면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미아비 후지는 육성 내력은 일본 아오보리현 히로사키 씨에 계시는 이토 도우루시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선발하는 착색계 후지가 되겠습니다. 한번 안쪽을 한번 걸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 착색계 후지인데 이 특성은 이 과중은 우리가 이 보면은 300에서 350g이 평균 과중으로서 상당히 대과 후지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과피 색깔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형과지요. 상당히 정형과입니다. 이 과피 색깔은 이제 농적색, 아주 진한 그런 붉은색을 나타내면서 이 줄무늬가 선명합니다. 이게 큰 특성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아름답게, 이쁘게 착색되는 것이 특성이다. 큰 장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 장점은 나중에 성과기가 도달했을 때, 나무가 성목이 되었을 때도 가지 속에 빛이 들어가지 않는 그 내분지 속 북쪽 부분에도 골고루 착색되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청다이, 청색 열매가 거의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아주 잘 달렸습니다. 육질은 단단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열매는 전시장에 가도 제가 봤을 때는 대상감입니다. 대상감. 색깔이 아주 마음에 들고 육질이 단단하고 향후 후지 계통에 우량 계통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오늘 열매를 보니까 예측이 됩니다. 저도 미아비 후지는 이렇게 달린 거는 제가 솔직히 사진이나 그림은 많이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처음 봅니다. 아직까지 국내에 많이 보급되진 않았죠. 수확 시기는 일본 아오모리 기준 하면은 11월 상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내는 지금 보니까 아오모리가 상대 북쪽에 있죠. 그래서 11월 하순 되면 수확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 마음에 듭니다. 보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쓰시겠죠. 이렇게 달렸습니다.
참 잘해놓으셨네요.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가 여기를 한 보면은 나름대로 이제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수세가 조금 센 나무가 있습니다. 가지 수는 보니까 2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12개, 13개, 14개, 15개 됩니다. 가지 수가. 그리고 수평 상향을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그리고 추를 달아서 다 유인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유인을 하셨고, 또 순이 나오고, 또 유인을 넛을 다 타셨네요. 이게 또 달아주시고, 참 공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과죠. 이라이입니다. 이라이. 예. 착색은 재배 기술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만, 이 품종은 근본적으로 또 착색이 잘 발현된다. 줄무늬가 선명하고 진한 붉은색이 나는 것이 특징이고, 또 아삭하다, 식감이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현장을 좀 발로 뛰고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만, 그 열매와 나무의 어떤 이 형태, 주지의 배치, 이 주관과 주지의 어떤 사이즈 비례, 그 다음에 이 꽃눈 형성 정도를 이렇게 보면은 농원주의 노력,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나무를 봐도 전반적으로 좋다, 결론이. 참. 일단 주시. 저 밑에 라인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주 이렇게 와봐야 되는데, 오늘 아주 오래간만에 한번 들려봤습니다. 예. 사과 후지개 유망 품종, 농적색 줄무늬 착색계 11월 하순경 수확 가능, 아삭한 맛이 뛰어난 신품종 미아비 후지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